여러분, 다크 서클.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잠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잠 편을 준비했습니다. 야!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9살 때까지 8년 정도, 7, 8년 정도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잠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꿀잠 자는 불면증에 7, 8년 동안 시달렸던 제가 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기대된다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족욕 솔트를 사러 가고 있어요. 정리 너무 예쁘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이렇게 장미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정리! 마스크 때문에 냄새가 잘. 오늘은 충동 구매를 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짜자잔. 첫 번째는 대야를 준비해 주세요. 원래는 욕조에다 받아서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야를 찾았는데 기쁨이를 씻기기 위해서 샀던 대야가 있네요. 보통은 저는 욕조에서 합니다.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겁네요. 다시. 이거 하나 넣어줄 거예요. 다 녹았으면요, 발을 담가주기. 물 온도 확인하시고요. 딱 좋아요. 저는 살짝 뜨거운 정도? 약간 파랑물이어서 조금 올라오는 게 있으면 요 정도, 요 정도? 담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이 뼈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주시고 여기도 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풀어주세요. 종아리까지 보면 다리 많이 부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요 라인 따라서 좀 눌러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좀 마사지 좀 해주세요. 특히 이렇게 했을 때 알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꼭 여기 보시면 여기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포인했다가 꺾으시면서 왔다 갔다 해주세요. 한 번씩 알을 좀 부셔주세요. 물이 다 튀었네요. 그럼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잘 따라해보세요. 하나, 발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발가락 하나씩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발바닥 마사지 해주시고요. 뒤에 뒤꿈치 여기도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신 다음 발등도 살짝살짝 문대주시고 스트레치하듯이 발가락을 이렇게 잡고요. 잡고 가시고 좀 눌려주세요. 우리 몸도 그런 소리들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아유 오늘도 수고했다 그러면 꼭 제 몸이 듣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렇다고 막 제 몸과 대화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건 저도 잘 못했었는데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난 참 예쁘다. 난 부족하지만 착하다. 해주면 건강한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 자, 이제 닦아줄게요. 촉촉. 너무 촉촉하다. 으아, 치워야겠다. 무거워. 두 번째 방법은 편스토랑에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사지 베개에 이렇게 눈을 뜨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사실 이거 없으면 잠을 잘 못 잘 정도입니다. 사람의 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매번 마사지샵을 가서 목을 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데들은 특히 김무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내년 1월까지 다 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저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요, 아까처럼 족욕을 하고 이걸 정말 하면 그냥 끝납니다. 전원 버튼이 있어요. 꾹 눌러주시면 이게 뭐가 올라와요. 그러면 목에 딱 맞춰서, 아,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좀 아파요.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하는데 신기한 건 그 아픔의 강도가 매일 다르더라고요. 제가 좀 덜 피곤한 날은 좀 덜 아프고요, 많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한 날은 좀 많이 아픈데, 신기한 건 받다 보면, 아, 너무 시원해. 그 피로가 풀린다는, 이제 발음까지 꼬이죠? 졸린가 봐요. 풀린다는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원합니다. 이대로 자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의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좀 반복되는 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이 좋지만, 네, 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걸 언제 알게 됐냐면, 자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으려고 잤어요. 아, 들으려고 틀었어요. 들으려고 틀었는데 정말 매번 그 구절을 못 넘기고 계속 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불면증인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문장 이렇게 반복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 무의식 중에 암기 방법. 근데 사실 암기가 되진 않은데 살짝 이렇게 자다가도 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깨면 그 단어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아침에 딱 눈 뜰 때 그 단어가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피아노 반주 CCM을 틀어놓고는 하는데, 만약에 잠이 안 올 때 쓰는 방법이니까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미 들리세요? 약간 반주부터 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다가 잠이 듭니다. 신기한 건 이렇게 듣다 보면 불 다 끄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크기는 크게 놓으시면 안 돼요. 한 반 정도? 머리맡에 두고. 마지막엔 잘 될 거야. 마지막엔 잘 될 거야. 저의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6시간, 7시간 이렇게 연속 재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기 꽂아서 아침에 뜨끈뜨끈한 핸드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갓피플 성격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가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잖아요. 그럼 더 잠이 잘 온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듣기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늦출 수 있거든요.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에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해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연속 돌고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아, 이건 그래도 그나마 낫네요. 낙고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낙고 시리즈. 그리고 가족의 이름들을 얘기할 때 이거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가씨 집안의 사람들은 누구누구누구이다. 나씨 집안 사람들은 누구누구누구이다. 이거를 쭉 또 나열되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꿀잠 자기 좋은 구절들이. 주님, 죄송해요.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하지만 정말 잠이 잘 와요. 그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난 너무너무 잠이 안 하시는 분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잠이 잘 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저 이거 좋은 팀 맞겠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6장. 너무 졸려요.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 꿀잠 되기를 바라면서 만든 컨텐츠 좋으셨으면 좋아요. 오래간만에 하나 봐. 기억이 안 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정신 차려. 여러분들 내일 아침 좋은 아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안녕. 굿나잇. 빠이. 자야지.